뉴스 매거진 7 2부 시작합니다. 3개월간 휴원을 이어가던 충북 지역 어린이집이 오늘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충북의 긴급 보육 이용률이 75%까지 치솟은 만큼 휴원 조치를 계속 이어가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장기 휴원에 들어갔던 충북 지역 어린이집이 오늘부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난 2월 21일 휴원을 시작한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어린이집 장기 휴원에 따른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늘어나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단위 어린이집의 휴원을 해제했습니다. 저는 이제 긴급 보육으로 한 달 전부터 보내고는 있는데 우선 어린이집에서 안전한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계신다고 믿고 이제 아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충북 어린이집의 긴급보육 이용률을 보면 2월 말 12%에 그쳤던 이용률은 매달 꾸준히 증가해 5월 말엔 75%에 육박했습니다. 아동 4명 가운데 3명꼴로 등원하다 보니 어린이집도 개원 수준의 방역관리를 해왔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닿을 수 있는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매일 오전, 오후 나눠서 소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구 같은 거는 원래부터 저희가 소독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충북의 어린이집은 모두 1,083곳, 원생은 4만 1,800여 명에 이릅니다. 발열 체크를 해서 혹여나 고온일 경우 그때 부모님들한테 얼른 긴급 연락을 해서 기가지 주의를 하고 병원으로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어린이집 휴원이 석 달 만에 해제됐지만 단양군은 학부모 의견을 받아들여 일주일 더 상황을 지켜본 뒤 휴원 해제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면서 청주시의 특례시 승격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도세 약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 이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1대 국회 제출을 위해 최근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도청 소재지 등 행정 수요가 많은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셈입니다.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광역시급 행정 재정적 권한과 자치 권한이 주어집니다. 부시장이 한 명 더 늘어나는 등 조직이 확대되고 자체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자체 지방채 발행도 가능해집니다. 기존 도지사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던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이나 사립박물관 등의 설립도 시장 권한으로 가능해지면서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방연구원을 좀 만들어서 그런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고 도시개발 측면에서도 시 나름대로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에 미칠 파장도 함께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질 않습니다.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경기도와 달리 충북은 164만 명에 불과해 제1도시 청주시의 특례시 승격이 필연적으로 도세 약화를 불러올 것이란 얘기입니다. 청주시가 특례시로 전환되면 청주시 지방세수는 증가하지만 도재정은 다소 줄어들게 됩니다. 도세 징수액의 10%가 청주시로다가 추가로다가 저희들이 교부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 봐서는 세수가 좀 감소될 걸로 보고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노리고 있는 이낙연 의원이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명목으로 내건 수도권의 규제 완화 요구와 맞물려 비수도권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6년 만에 국회로 돌아온 이낙연 의원이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 발의를 구상 중이라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지역균형 발전 사업에 수도권 사업도 포함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수도권 낙후 지역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한다는 취지입니다. 논란이 일자 이 의원실은 일단 계획을 부인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발의하겠다 안 했다 이런 입장이 없어요, 저희가.
지금 법안 관련해서는 지금 문화국보위원회를 먼저 하고. 그러나 개정안 발의가 앞으로도 없을 거냐는 기자의 물음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고, 충북 지역 시민단체의 사실 확인 요청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 사태 극복을 명목으로 제기하고 있는 규제 완화 요구와 겹쳐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한 것은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증거라며 수도권 규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멸위기에 있는 비수도권의 지자체를 지원해야 될 때지 전국 평균 이상의 발전을 하고 있는 수도권 지자체의 역차별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실제 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비수도권이 힘을 합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강화 법안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비수도권의 경계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초점을 알아보는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조상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21대 국회 마침내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디뎠죠. 네, 5월 30일 날짜로 21대 국회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개원식을 해야 하는데 슈퍼의당 민주당은 법이 정한 대로 5일날 하자며 밀어붙이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민주당 하자는 대로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이제 개원이 됐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입니다. 국회법상 첫 본회의는 5일에 열어야 합니다. 여기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요. 이로부터 사흘 이내, 그러니까 8일까지 상임위원장을 네. 또 선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싹쓸이까지 거론하면서 강공 모드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정이 순탄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또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장단에서 이제 충청권 독식이 예상된다라는 뉴스가 있던데요. 네. 정치적으로 충청권은 영호남에 비해서 많이 약하지 않습니까, 제가? 네. 그런데 이번 국회에선 국회의장과 부의장 두 명이 모두 충청 출신이 되는 사상 초유의, 헌정사상 사상 초유의 상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기 국회의장, 민주당 박병석 의원으로 사실상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박병석 의원은 대전에서 내리 6선을 했는데요. 21대 국회에서 6선 의원은 박병석 의원이 유일합니다. 또 여당목 부의장은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 부의장으로 화제를 모은 민주당 김상희 의원입니다. 네. 김상희 의원은 지역구는 경기도 부천이지만 고향이 충남 공주로 공주에서 초중고를 모두 나왔습니다. 자, 이제 부의장은 여당, 야당에서 각각 한 명씩 선출하는 게 관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당목 부의장은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야당목 부의장은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정진석 의원도 김상희 의원과 마찬가지로 충남 공주 출신인데요. 이번에 공주, 부여, 청양에서 민주당 박수현 의원을 꺾고 5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의 정치적 후계자란 수식어가 늘 따라붙는 인물입니다. 네, 처음에는 그 변재일 의원의 이름도 좀 거론됐던 것 같은데 후보군에도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김상희 의원,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 부의장이 되겠다며 나오니까 네. 명분에서 밀리다 보니까 변재일 의원이 초반에 일찌감치 양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변재일 의원, 후반기 국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후반기 의장과 여당목 부의장을 민주당 5선 의원이 맞는다고 볼 때 현재 네. 민주당 5선 의원은 변재일 의원을 포함해서 이낙연 의원은 빼고요. 네. 총 7명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후반기 의장단 선출 때는 좀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죠. 변재일 의원이 개파적으로 볼 때 친문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정치는 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요. 그래서 부의장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선 국회의장까지 바라볼 수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런 희망 섞인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충청권 의원들 중에서 변재일 의원과 함께 또 우리 충북 지역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인물 누가 있을까요? 네, 물론 충북 8명의 의원들이 모두 이제 출중하고 또 실력도 있지만 한 명을 꼽는다면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종배 의원은 아시다시피 충주에서 3선을 했는데 이번에 대구의 주호영 의원과 짝을 이뤄서
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제1야당의 정책 사령탑에 오르면서 정치적 무게감이 확연히 달라졌고요. 이종배 의원이 충청북도 행정부지사와 행안부 2차관, 충주시장까지 역임한 행정통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치적 체급이 올라간 만큼 차기 도지사 선거에 뛰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자 21대 국회에서 이제 충청 출신의 의원들이 이제 주요 요직을 맡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지역 정치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뭐 여야가 제발 싸우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게 국민들의 여망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충청 출신들이 여야 화합의 구심점이 좀 돼달라 이런 지금 기대가 많고요. 네. 21대 국회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정치 문화도 바꿔야 하고요. 민생 경제도 살려야 합니다. 그중에서 또 중요한 게 아까 리포터에서 나왔지만 네.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다시 한번 강도 높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요. 지방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계속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방의 미래가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시민단체도 수도권 초집중화를 완화하라고 21대 국회에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해야 하고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충북의 경우에는 KTX 오송역에 국가기관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강호선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해 오송과 원주의 연결선을 만드는 게 현안 중의 현안입니다. 네. 이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이 갈수록 더 심화되는 걸로 느껴지는데 이게 정말 네. 어쩔 수 없는 현상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작년 2월이었죠. SK하이닉스가 주축이 된 1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입지가 용인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제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기업들 요구대로 수도권 빚장을 자꾸 풀다 보니까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니까 수도권 빚장이 더 풀리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될 거다 이런 우려가 많이 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번 국회에서는 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좀 다양하게 실천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브이로그를 통해서 사회와 소통하는 휠체어 타는 특수교사 박혜연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가족을 만나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었던 가족. 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을 극복하고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꿈꾸게 해준 가족. 이 박혜연 선생님의 가족을 지금 만나봅니다. 중학교 때 낙상 사고로 인해서 척수 손상 장애인이 되었거든요.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 느꼈던 느낌이 답답함이었어요. 지금은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시작이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두 발로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많은 좌절과 절망이 따랐습니다. 얘가 죽었나 살았나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엄마라서 그랬나 얘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 걷지를 못한다는 얘기를 의사 선생님이 하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절망의 끝이 있다면 아마 자살이 아닐까. 엄마도 너 때문에 힘들고 우리 같이 죽으면 어떻겠니?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해봤어요. 내 혼자의 행동이 아니라. 그랬더니 저 애가 엄마 내가 아직 이 세상에 살아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안 해본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꽃같이 예쁜 우리 딸이 이걸 혼자 못해서 내가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도 아프고 수시로 밀려오는 절망감이 있죠. 우리 애를 통해서. 그렇지만 그걸 이기고 살아가고 또 즐겁게 살려고 노력도 하고 또 가족도 있고 또 남편도 있고.
So we go, go, go with the rhythms we show. We're free to love and feel in our souls.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그때 이런 지금으로 말하자면 SNS 같은 거를 우연치 않게 하게 돼서 그때부터 SNS 연락하게 돼서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 얼굴 보면서. 휠체어가 이렇게 눈에 크게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휠체어를 탄다고 해서 고민을 하게 될 정도로. 주변에서들 다들 뭐 휠체어를 타는 뭐 아내들 뭐 신경이 많이 쓰이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 장애에 대해서 뭐 불편하거나 시선을 신경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제 마음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나의 삶에 있어서 힘든 시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내 편. 오면 자연스레 뜨던 눈 그렇게 너의 눈빛을 보고 결혼을 한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뭐 아무래도 뭐 저 아버지 어머니도 뭐 일반적인 어머니 아버지니까요. 네. 반대를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 저를 잘 아시니까요. 제 고집이 세다는 걸 제가 한다고 하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허락해 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어차피 시킬 거니까 그냥 빨리 시키는 게 저나 어머니나 뭐 제 아내나 마음 고생 안 하고 더 편한 길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어머님께서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신 다음에 이제 후일담으로 해주신 거거든요. 집 앞에 놀이터 가서 우셨대요. 저 만나고 와서.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 아버님 제가 진짜 존경하고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아버님이 되게 따뜻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아버님하고 관계를 맺고 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 아, 참 많이 힘드셨겠구나. 결혼하고 나서 한 2년 있다가 했나? 근데 그 이사하실 때 아버님 결정도 저희 이제 전에 사시던 데가 주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방문하거나 했을 때 아버님 보시기에 화장실도 그렇고 좀 불편한 게 느껴지셨대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원생활 하신다고 지금 보은으로 이사하셨는데 그때 집 다시 지으실 때도 턱 같은 거부터 그리고 저 주차할 공간 이런 걸 배려해서 설계를 하셨어요. 근데 그 정도로 마음을 많이 써주셔서 지금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냥 항상 죄송하죠. 경치 너무 좋아서 가보고 싶은 데가 또 있지. 굳이? 저희 어머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뭐지? 아니 이거 다육이에요. 다육이 드리고요. 저기는 이제 농사 시작하셨는데 심으셨대요. 내가 이제 밖에서 일하다가 겪은 일이나 아니면 나의 생각들을 이야기했을 때 가장 잘 들어주고 또 생각이 같은 방향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공감대 형성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도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1년 전부터 가족 계획을 세우고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미 태명은 몇 년 전부터 똥그리라는 태명으로 지어놨고요. 미끼한 얘기 좀 봐. 우리 딸 생일 축하해. 어, 귀여워. 좋아. 그래도 저희 저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맨날 이따가 미끼하게 해갖고. 우리 딸 미끼하게. 생일 축하해. 그렇게 하면 미끼하게. 그러면 미끼하게. 사실 제가 굉장히 밝아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제 밝은 부분에 한 80%? 는 가족이 주는 사랑, 행복, 그리고 존중. 그게 밑거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 가족이 없으면 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그냥 저예요. 또 다른 저. 접어들면서 여름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내일은 본격적인 더위에 앞서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충북 전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지속 시간이 짧아서 내일 밤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그래도 작은 우산은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더위가 잠시 주춤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내일도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청주의 한낮 기온은 28도, 남부지역은 31도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그래도 하늘빛은 오후부터 차츰 흐려지겠고요. 바람도 오늘만큼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북부지역은 오전부터 구름만 많겠고요. 아침 기온은 음성 제천 11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청주, 괴산 28도 등 27도 안팎을 보이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역 역시 오후부터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동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밤 비가 그치고 나면 수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빛을 되찾겠고요. 낮 기온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컷7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CJB 청주 방송을 추가한 후 여러분의 일상 등을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컷7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일상이 뉴스다. 뉴스 매거진 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